뭐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서울을 상대하는 경기를 뭐 상상은 안 해봤는데 이번 주말에 경기를 뛰게 된다면 또 굉장히 뜻깊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상대가 될것 같고 또 그렇지만 기대감이 더큰것 같아요. 기대감이 더 크고 저희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만큼 홈 경기에서 또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도록 경기에만 집중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룡이하고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아직 뭐몸 상태가 아직 완전치 않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건강하게 또 경기에서 뛸수 있는 모습을 또 친구로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뭐 비결보다 그전에 제가 많이 쳤어요. 전에 있을 때 쳤기 때문에 뭐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쳤기 때문에 이긴다고 볼수 있고 또 아무래도 서울팀이랑 할 때는 준비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청용 선수하고 있을 때 그때 많이 강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강한 선수가 우리 여기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내일 모레 다가올 우리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좋은 결과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룡이랑 저랑 비슷한 시기에 또 프로팀에 들어갔고 또 유럽을 진출했고 다시 돌아오는 시기도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고 성룡이도 그렇고 K리그를 발판으로 또 유럽에서 좋은 또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K리그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저도 마찬가지고 성윤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성윤이가 몸이 100%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번 주 경기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남은 선수 기간 동안 친구로서 또 부상 없이 경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많은 팬들이 또 성룡의 플레이를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하게 나와서, 예, 좀 건강하게 뛸수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용자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쌍용 더비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매치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 매치 뭐 동해안 더비보다도 더큰 비중일 수 있는 그런 매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기성 선수가 완전한 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경기가 좋은 몸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서로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좋고 만약 안 되더라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성 선수는 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쌍용 더비는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되는 매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도 있지만 일단 뭐 성룡이랑 저랑만의 싸움이 아니고요. 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또 너무 주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또 성룡이 말고도 FC 서울에는 또 좋은 선수들이 많고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주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고 앞으로도 또 서울을 상대로 하는 경기들이 아마 쉽지만은 않을 텐데 또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또 서울을 경기하는 요번 주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팬들에게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